자, 76페이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거기 76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삼각함수라는 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 삼각비라고 하는 여기서 유래가 됐대. 그 삼각비가 뭔지부터 한번 잠깐 설명해 보면 간만에 보죠. 자, 삼각비라는 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정의를 한 건데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A라는 여기 각도가 있었어. 그래서 여긴 B고 여기 C고 뭐 이렇게 꼭지점을 잡아봤을 때 B에 맞으면 이 길이를 small b, A에 맞으면 여기를 small a. 거기 뭐 책에 나와 있는 거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정의할게. C하고 밑변의 길이는 여긴 C라고 했을 때 자, sin a, cos a, tangent a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맨날 니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삼각비조차도 말로써 외워야지 뭐 빗변문에 높이고 사인 쓸 때 이렇게 쓰고 이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아니 직각삼각형 좌우가 바뀌면 그럼 S를 쓸 때 이렇게 쓰나?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어?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지금부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A라는 각도에서 사인 값을 계산할 때 이거 좀 약간 유치한 표현이지만 사인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 내가 배울 때 사인 그럼 뭘로 연계를 할까다가 사인은 산이다. 그 내가 이렇게 앞에 가다가 산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니? 돌아가죠. 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고 보통 돌아가잖아.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야. 사인 A는 직각을 향해 가는데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비율. 그걸 출발해서 직각을 향해 돌아가는 비율이라고 정의를 했어. 알겠지? 그럼 도형이 막 다양하게 이렇게 막 뒤집어 있어도 아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기 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야.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여기가 5, 여기 12, 여기 13이야. 그럼 물어볼게. 석현아, 사인 A 얼마야? 여기 직각이래. 사인 A 얼마야? 사인 A. A의 사인값 얼마야? A에서 출발해서 직각을 향해 돌아가는 비율 13분의 5. 어? 이해되겠어? 그래서 사인 B는 얼마일까요? 13분의 10이겠지? 사인은 그 각에서 출발해서 직각까지 가는데 돌아가는 비율 13분의 12, 13분의 5 이거를 이제 우리는 사인이라고 정의를 할 거라는 거야. 옛날처럼 뭐 이렇게 쓰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맨날 직각삼각형 예쁘게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 하겠냐? 자, 그래서 사인 A라고 하는 거 물론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자, 그게 출발해서 직각을 향해 돌아가는 비율이 사인이다. 산이니까 돌아가자. 그래서 아, 얘는 얼마? B분의 A. 자, 이게 바로 사인 A를 정의한 거고요. 그럼 코사인 A. 그럼 코사인 A는 어떻게 했냐? 코스라 생각해. 코스. 왜 A 코스, B 코스 하잖아. 어? 그 왜 서든 할 때도 그거 있지 않냐? 아, 그거는 A 사이트, B 사이트인가? 그 처음에 왜 칼 들고 막 뛰잖아. 서든 하면 해본 사람도 알 텐데. 그게 A, B 그걸 뭐라고 그러지? A 코스, B 코스라 그러나? A 사이트라 그러나? 아, 그래? 그건 코스가 아니구나. 아무튼 간에 아, 옛날 선생님이 그 아파트 사는데 지하철에 딱 올라가는데 계단이 두쪽 방향이거든. 그래서 어떤 누군가 분명히 내가 보다 한 중딩 정도 이상인데 거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A 코스, 여기 B 사이트, 왜 서든에서 딱 써있는 것처럼 써놨는데, 아, 됐고. 자, 코사인 A는 그 각을,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 직각을 향해 가는 건 똑같아. 직각을 향해 가는 건 똑같은데, 그 A를 중간 코스에 끼고 도는 비율. 어? 출발점에서 가는 그 중간 코스에 A를 끼고 도는 비율. 그래서 코사인 A는 직각을 향해 가긴 가되, 그 각도를 끼고 가는 비율인, 그래서 B분의 C로 코사인을 정의를 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B분의 C.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 코사인 B는 얼마일까? 코사인 B. 자, 직각을 향해 가. 근데 B를 끼고 돌아간다고. 끼고 돌아간다고. 13분의 5. 얘 코사인 B. 그러면은 코사인 A는 직각을 향해 갑니다. 근데 A를 끼고 돌아가는 자, 13분의 12를 바로 코사인 A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냐? 자, 그래서 마지막 탄젠트 A는 그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자, 탄젠트 A는 나무를 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어? 자, A에서 출발해서 직각을 향해 바로 가서 이렇게 나무 타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걸 사실 뭐라고 참 얘기하기는 참 유치한 편인데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사실은 뭐 이렇게 외우는 건 좀 이게 또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탄젠트 A라는 건 자, 직각을 향해 바로 올라가는 비율. 자, 이걸 우리가 바로 탄젠트 A라고 정의를 했고 C분의 A라고 정의했고 그러면서 탄젠트 A는 얼마일까요? 탄젠트 A는 직각을 향해 바로 갑니다. 12분의 5가 탄젠트 A.
그럼 B에 대한 탄젠트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5분의 12.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탄젠트를 읽는 방법이다. 자, 니네가 뭐 중3 때 잘하고 왔던 친구들은 뭐 어려울 게 없겠지만 혹시 헷갈렸다면 자, 이렇게 삼각 B라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려 하는 삼각 함수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잘 들어 90도를 넘는 각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90도를 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봐라. 야 89도도 되게 이렇게 높은 직각삼각이 되겠지만 만약에 각도가 100도야 그럼 직각삼각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지. 그래서 90도를 넘는 각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 알겠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삼각함수의 정의 이거는 삼각함수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자 밑에 오른쪽 왼쪽 밑에 있는 구조라는 부분에 있는 요거 있죠? 여기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거기 막 이상한 영어도 되게 많이 써있고 하니까 이것들이 뭘 의미하게 되는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자 여기서 출발을 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많이 쓰진 않아. 나중에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좀 특수한 각도의 삼각함수를 이제 외울 텐데 자 어떻게 정했는지 볼까? 자 갑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자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이렇게 있었어. 원이 정이야. 그래서 어떤 각도가 1사분면에 있을지 2사분면에 있을지 3에 있을지 4에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각도가 뱅글뱅글뱅글 돌다가 예를 들어 어떠한 이런 동경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인 세타를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자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 이 동경이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X,Y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사인 세타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자 반지름 길이 그 점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분의 Y좌표로 정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90도를 넘는 거야. 얘 더 이상 삼각형으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 원으로 가지 기준을 할 텐데 자 사인을 어떻게 정의를 했다? 자 그 점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분의 Y좌표로서 사인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알겠냐? 자 코사인 세타 어떻게 정의했냐? 자 코사인 세타는 자, 그 점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분의 x좌표로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원점과 그 점을 연결한 이 동경의 기울기 즉 x분의 y로서 정의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니네 혹시 사인 60도 얼마인지 알아? 중3 때 삼각비 때 특수한 직각삼각형에 왜 삼각비라 해서 사인 30도, 60도, 45도 코사인 30도, 60도, 45도 이런 거 외우라 하잖아. 사인 60도 얼마인데 기억나는 사람? 사인 60도. 그럼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우리가 왜 2분의 루트 3이 되는지 그럼 정의로서 한번 접근해 볼까? 잘 들어. 야, 너 사인 60도 구하고 싶냐? 그럼 원을 그려. 근데 일단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 난 그냥 편의상 얘를 2라고 한번 해볼게. 반지름의 길이를. 그럼 얘가 만약에 60도, 자 사인 60도 궁금하냐? 뾰롱뾰롱뾰롱 여기가 60도인 동경을 그려주시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잘 들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여기 길이도 2겠지. 그렇지 않겠냐? 그럼 수선의 발을 딱 하고 내리면 우리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 성립하니까 그럼 여기 길이 1이고 여기 길이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느냐? 1,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그러면 사인 60도는 뭐라고 정의했다고? 사인 60도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자 60도가 나타내는 이 동경과 꼭지점이 만들어져요. 이 동경과 원이 만드는 교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그 점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분의 y좌표로 정의가 된 거고 이해되겠어? 그럼 코사인 60도는 어떻게 된다? 코사인 60도는 그러니까 옛날 거 그거 잊어버리라고 직각삼각형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거니까 자 떨어진 거리 2분의 그 점의 x좌표로서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그럼 탄젠트 60도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 자, 기울기 1분의 루트 3. 그래서 1분의 루트 3으로 정의를 하겠다. 자, 이게 바로 6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한 거야. 알겠냐? 근데 이제 90도를 넘는 것도 해봐야지. 좀 있으면 선생님이 원 하나를 다 그려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많이 하냐면
어차피 20도 사인 이런 거 안 해. 해봐야 30도, 60도, 45도를 뭐 이쪽에도 좀 그리고 이쪽에도 그리고 이쪽에도 그린 몇 가지 각도. 그러니까 0도,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에 45, 135, 225, 315. 그러니까 특수각을 그대로 각각의 사분면에 옮겨놓은 그 몇 개, 한 열 몇 개, 그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써. 알겠냐? 이거 외워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외울 거고,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주겠지만, 만약에 이제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210도 가볼게. 야, 210도에 사인도 궁금해. 그럼 210도에 코사인도 궁금해. 그 다음에 210도에 탄젠트도 궁금해. 그럼 처음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210도면 말이야. 여기 180도고, 여기 270도인데, 그럼 3등분하면 여기가 210도고요. 여기가 몇 도냐면 240도가 됩니다. 3등분을 하면. 그 210도는 어디야? 여기야. 그럼 여기가 210도면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 야, 얘가 210도면 180도 빠졌으니까 여기 30도겠지? 그지 않겠니?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빡 하고 내립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여기 길이 2. 길이. 여기 길이 1. 여기 길이 루트 3. 길이. 그럼 이 점에 좌표 몇 콤마 몇?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1. 이 점에 좌표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사인 210도 어떻게 정의 된다고? 그 점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2분의 그 점의 y좌표 마이너스 1. 음수일 수도 있지. 이건 삼각비가 아니니까. 삼각함수니까. 그럼 코사인 어떻게 해? 자, 그 점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2분의 x좌표 마이너스 루트 3. 자, 탄젠트는 기울기를 했으니까. 자, 요거 분의 요거 기울기 하면 되네요.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바로 얼마? 루트 3분의 1. 아니면 그냥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외워도 되고. x좌표분의 y좌표. 이거 외워도 되고. 자, 이게 바로 90도를 넘는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는 방법이 됩니다. 좀 이해 좀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다루려고 해.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장에서 기계가 막 도는데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돌잖아. 그지? 그럼 계속된 그 점들의 어떤 위치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실 삼각함수를 만든 거거든. 우리가 막 바뀌가 많이가 없었다. 그 아마 삼각함수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암튼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예고. 지금 뭐 적어두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하다 보면은 이 사인의 역수를 또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거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의 보면은 자, 사인 세타 보여? 찾았어? 76페이지 사인 세타 찾았어? 찾았냐? 근데 사인 세타 밑에는 CSC 있죠? CSC 세타를 거기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y분의 r이라고 정의됐는데 쉽게 말해 표시해도 니네는 아이돌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자, 사인의 역수를 이렇게 쓰는데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있냐? 코, 시, 컨트, 세타라고 있습니다. 코, 시, 컨트, 세타. 코, 시, 컨트, 세타. 뭐 이런 이름 그지 같다 뭐 이런 건 어? 만약에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면 다른 좀 재미난 이름을 했겠지. 자, 그러면 코사인 밑에 있는 이 친구, 코사인 밑에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EC 세타라고 하는 놈, 코사인의 역수, 즉 x분의 r이라고 하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secant라고 있습니다. secant 세타라고 있습니다. secant 세타. secant 세타. 자, 탄젠트의 역수가 마지막에 정의되어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코탄젠트 세타라고 부릅니다. 자, y분 x라고 하는 이거 읽는 방법부터 알아야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코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요거는 역수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이게 되게 헷갈려가지고 아, S로 시작하는 거 역수하면 C로 시작하는 거구나. C로 시작하는 거 역수하면 S로 시작하는 거구나. 요렇게 난 외웠어. 알겠지? 나중엔 사인의 역수가 시컨트인지 코시컨트인지 얘기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자, 탄젠트야 안 헷갈리는데 사인, 코사인 헷갈린다면 자, 사인 S로 시작하는 거 역수하면 C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는 거 역수하면 S가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슬슬 풀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아예 몇 페이지를 피냐면요. 뒤로 좀 넘어가면 85페이지. 자, 85페이지 보면은 노트라고 해서 정리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다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나의 그림을 그려줄 거고 얘는 얘를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몇 가지 특수각에 대한 사인값 딱 얘기하면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옛날에 이거 진짜 내가 이과 들고 못 외우면 막 패고 그랬는데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접는 게 나아.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거 접는 게 나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문과로 강의 났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몇 가지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외우는 방법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 야, 우리가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했을 때 그 점이 잘 들어라.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분해로 정의했죠? 근데 만약에 그 점이 들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만약에 1이라면 그럼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냐면 조그맣게 그려. 야, 예를 들어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1인 원이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x,y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만 분모를 생략해 쓸 수 있고 바로 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코사인 세타라 쓸 수 있고 y를 뭐라고 쓸 수 있고 사인 세타라 쓸 수 있고 그 다음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대해서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단위원이라고 해. 단위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이다. 그래서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만 x좌표가 바로 코사인 y좌표가 사인 기울기는 탄젠트다. 자, 이 원리로서 시작을 합니다. 야 니네 생각 함수값이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밖에 안 나오는 거 알지? 30도 45도 60도가 2분의 1이거나 2분의 루트 2거나 2분의 루트 3이거나 그거 중에 하나가 나와. 서로 위치가 바뀌고 하는 것 뿐이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을 좀 크게 그릴 건데 그 정리할 때 자로 그으면서 해. 대충 손으로 찍찍하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일단 먼저 그려줄게. 그냥 정리는 한 시간 주고. 자 갑니다. 자 이거 원 잘 그려야 되는데 변태 소리 듣더라도 뾰롱뾰롱뾰롱뾰롱뾰롱 어떻게 좀 괜찮나? 그러니까 요 정도면 만족.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원을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외우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텐데 이것만 기억하자. 사인이 y좌표고 코사인이 x좌표라는 걸 기억해 둬야 된다. 알겠냐? 사인은 높이라고 보면 돼. y좌표 알겠지? 코사인은 x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자 물어볼게. 이거 몇 콤마 몇이야? 반지름 길이 1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몇 콤마 몇이야? 1,0이지? 반지름 길이 1이니까. 그럼 이전 좌표 얼마야? 0,1이지? 자, 일단 듣고. 정리할 시간 줄게, 진짜. 정리할 시간 줄게. 자, 이점의 좌표 얼마냐? 마이너스 1,0이고. 이점의 좌표 얼마죠? 같이 합시다. 0,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 물어볼 거야. 야, 얘가 90도고, 얘가 180도고, 얘가 270도야? 자, 니네 사인 90도가 얼마인지 기억나? 중학교 때 사인 90도 막 외우라고 막 했거든. 사인 90도 1이라고 외우라 그랬지. 이게 90도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만 그냥 사인 90도 1이라고 외우라고 했지? 그 이유가 90도 봐봐. 얘 90도거든? 사인은 무슨 좌표를 했어? 사인은 y좌표를 했지? 그러니까 사인 90도가 1인 거야. 코사인 90도는 0인 거야. 그래서 이해 되겠어? 이게 90도잖아. 이게 90도를 나타내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고요. 사인 90도는 1입니다. 니네 0의 사인 값은 얼마인지 기억나? 0의 사인 값? 0이라고 외우라 그랬을 거야. 왜냐면 0이 여기거든? 이게 0도를 나타내는 각이거든? 그럼 0도의 사인 값 얼마? 0이죠? 0도의 코사인 값 1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외우라 그랬던 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갈게. 180도의 사인 값 얼마일까? 이게 180도를 나타내는 점이잖아. 0이겠죠? 180도의 코사인 값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이해되지 금?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270도의 사인값 얼마? 마이너스 1. 270도의 코사인값 얼마?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만약에 270도의 사인값 물어보면 외우는 게 아니라 니네가 머릿속에 생각해. 270도의 위치가 아 여기구나. 여기 밑에구나. 그럼 밑에 있는 이 점에 y좌표를 물어보는 거니까 0,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을 얘기해 주는 거야. 사인 270도를 물어보면. 이해되겠어? 이게 이제 외우는 기본 패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건 이거야. 30도, 60도, 90도, 120도, 그 다음 150도, 그 다음 210도, 240도. 이제 원 그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삐뚤게 그렸는데, 270도를 지나서 300도, 330도라고 하는
자, 이런 각도들에 대해서, 자, 이런 각도들에 대해서, 자, 이 각도를 좀 예쁘게 오늘 좀 그렸어야 되는 건데, 좀 막 그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0도씩 쭉 더하는 거야? 이 점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알겠냐? 잘 들어. 이게 30도면, 이게 30도면, 여기가 1일 때 여기 2분의 1이지. 여기 2분의 1이지. 30도면. 그래서 잘 봐라. 30도. 나 각도 먼저 써줄까? 에, 그래. 친절하게. 우리가 지금 파이로 하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각도로 써줄게. 30도, 60도, 여기 120도, 난 150도, 난 여기가 210도, 난 240도, 210도, 여기 300도, 300도, 330도. 자, 들어. 야, 대칭성에 의해서 150도하고 30도는 높이가 똑같지 않겠냐? 무슨 좌표가 똑같다는 뜻이냐? Y좌표가 똑같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어떤 삼각함수의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사인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이 점에 Y좌표가 여기 길이가 2분의 1 될 수밖에 없다 했지? 그래서 30도와 150도는 사인 값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돼. 동의하겠어? 그 다음에 60도하고 120도도 사인 값이 동일하겠죠? 동일하겠지? 근데 여기 길이가 1이면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 여기는 사인 값이 얼마로 값이 가냐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으로 갔겠죠. 그럼 꼭대기 찍으면 사인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올라가면 갈수록 사인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원리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긴 사인 값이 얼마라 그랬어? 여긴 사인 값이 얼마라 했어? 0이겠지. 여기 Y좌표 0인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이제 알 것 같아. 여기 사인 값 얼마일까? 당연히 그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음수겠지. 조금 내려왔지.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40도와 300도도 마찬가지로 사인 값이 똑같은데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똑같은 거고, 마지막 여기 사인 값 얼마 찍는다? 사인 값이 마이너스라는 값을 찍겠죠. 됐습니까? 어제 느낀 점 알겠어? 사인이 0, 2분의 1, 2분의 루트 3, 최대값 1.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이게 사인 값을 외우는 방법이 됩니다. 알겠냐? 자, 내가 이제 가리면서 물어볼게. 사인 210도 얼마일까? 사인 210도.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얼마? 보면 안 돼. 얼마야? 210도 얼마?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180도 여긴데 210도, 240도. 240도가 더 내려가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그 210도는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사인 150도 얼마일까요? 사인 150도 얼마일까요? 2분의 1. 150도의 위치 여기거든. 180도 기준으로 조금 올라갔거든. 조금 올라갔으니까 2분의 1. 많이 올라가면 2분의 루트 3. 120도나 60도는 사인값이 2분의 루트 3. 사인값이 2분의 1. 사인값이 0. 사인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값이 마이너스 1. 사인값 1.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이해되지? 이거를 어떤 책에는 막 이상하게 막 공식해가지고 외우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자, 이게 바로 사인값의 정체입니다. 알겠냐? 자, 이제 코사인 할 차례지 뭐. 야, x좌표 둘 다 얼마야? 0이죠? x좌표는 코사인입니다. 무슨 색깔로 해야지 니네가 구별을 잘할까? 여기 노란색으로 해볼게. 야, 여기지? 코사인이 0이야. x좌표가 0이니까. 그 여기 끝. 여기는 코사인이 얼마겠어? 코사인이 1이겠지? 그지? 여기는 얼마일까요? 코사인이 얼마?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겠지? x좌표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니네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앞에서 눈치를 싹 챈 것 같은데, 그럼 60도하고 300도 코사인과 같을 거야. 얼마로 갔겠냐? 얼마로 같을까? 2분의 1로 갔습니다. 아, 천잰데? 자, 코사인과 얼마로 같을까요? 2분의 루트 3으로 갔겠지? 그럼 120도하고 240도는 코사인 값이 얼마로 똑같을까요? 코사인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로 똑같겠지? 되겠어? 그러면은 150도하고 210도는 코사인 값이 뭘로 똑같겠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똑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얘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되는 거고, 코사인은 얘는 코사인이 0, 코사인 1, 코사인 마이너스 1, 코사인 0, 코사인 2분의 1, 코사인 2분의 루트 3, 코사인 1, 코사인 0,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마이너스 1. 되겠냐? 자, 이게 사인 코사인 그를 정의하는 방법이 돼. 다행이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해한 것 같으니까.
니네 오늘 수업 시간에 이것만 잘 알고 가도 내가 볼 때는 본전은 건진 거라 봐야 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탄젠트 설명하고 45도짜리도 하긴 해야 되는데 탄젠트 설명합니다. 야, 탄젠트는 기울기라 그랬냐? 탄젠트 기울기라 그랬냐? 잘 들어라. 30도하고 원점하고 210도는 한 직선이의 점이지. 그럼 30도나 210도나 탄젠트는 똑같겠네. 얘랑 얘랑 연결하나 얘랑 얘랑 연결하나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탄젠트 똑같겠네. 그래서 얘를 쫙 연결하잖아. 탄젠트가 얼마가 되냐면요,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루트 3분의 1. 유리하지 마. 루트 3분의 1이라 써. 그러면 60도하고 얘하고 얘는 어떻게 써? 또 탄젠트가 똑같겠죠. 그래서 240도, 0도, 아 60도는 탄젠트의 값이 뭘로 똑같냐? 루트 3으로 똑같아. 탄젠트는 루트 3 아니면 루트 3분의 1이거든. 근데 기울기가 천천히 올라가면 루트 3분의 1, 좀 급하게 올라가면 루트 3이라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절대값이 큰 거. 그러면은 120도하고 0도하고 300도도 마찬가지로 탄젠트의 값이 똑같겠죠. 뭘로 똑같겠냐? 기울기 음수지? 근데 절대값은 좀 급하게 내려오지? 그러니까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 됐어? 그 다음에 150도하고 330도는 탄젠트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지? 자, 물어볼게. 0도하고 180도는 탄젠트 얼마일까요? 탄젠트 얼마일까? 탄젠트 0이겠지. 기울기가 0이니까. 자, 그럼 좀 어려운 걸 쓰이는데. 그럼 90도하고 270도는 탄젠트가 얼마일까요?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없는 거야. 무한대는 점점 뭐 가까이 가는 뭐 극한 개념 쓰는 건데, 이건 270도에 x의 진가량이 그냥 분모가 0이니까 이건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90도와 얘의 탄젠트는 없다. 자, 정리해봐. 자, 나름대로 한번 거기다가 예쁘게 한번, 자, 형형 색색깔 펜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근데 정리가 중요하냐?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긴 해. 자, 이 원 잘 못, 야, 원 잘 못 그리겠는데 내가 도와줄게. 원 잘 못 그리겠어? 그러죠, 원? 네. 연필 없냐, 연필? 나 연필로 그려야지, 나 또. 연필이야? 또 원을 잘 그리지. 잘 못 그렸네? 아씨. 잘 못 그려서 실패. 니가 더 잘 그린 것 같아. 나보다. 현재. 아니나 다를까? 이게 원이냐? 타원이지? 자. 자, 선 그을 때 직선으로 긋지 않으면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샤프통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직선으로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난 아무것도 없다. 혹시 요거 줄게. 요거 우리 학원 책자인데, 자 대용으로 요거 받쳐가지고 요 딱딱한 부분으로 하면 되잖아. 좋아나? 자, 샤프통 뭐 아무거나 도구를 사용해야죠, 인간이. 그죠? 자, 요것만 알아도 이번 단어는 그냥 거저먹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야, 그냥 적으면서 들어. 내가 옛날에 그 뭐지? 어떤 친구가 롤이 다야 리그가 있고 막 그런 거 맞지? 어떤 다야 리그 1인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롤을 겁나 해가지고 다야 리그 1이라고 막 다야 1이라고 막 나한테 엄청 자랑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내가 지금 왜 나왔지? 이거 생각하면 상관이 있는데 걔. 걔를 내가 고등학교 한 2학년 중반 때 만났는데, 사인 210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 막 사인 210도를 하고 있더라고. 야, 너 사인 210도를 왜 이렇게 해? 근데 전에 있던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대. 내가 아주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 와, 어떻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전화 뭐 그렇게까지 너무 화가도 아니고 완벽주의자야? 자, 이해를 하는 게 일단 당연히 중요해. 요거죠, 요거. 이해.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기울기가 탄젠트다. 자, 요 내용 알지 못하면 이거는 말짱 꽝이죠. 자, 선생님. 나름대로. 그니까 니네가 이해를 한 걸 가지고 정리해. 어떻게 해야 정리할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아예 자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때 선생님이 좀 도와줄 테니까. 자, 정리할 시간 동안 잠깐 멈췄다 갈게. 자, 대표형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단위원에 대한 부분들, 아까 했던 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자, 단위원에 관련된 그 좌표들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구하는 건 오늘 집에 가서 달달려 외워. 친구들끼리 서로 물어봐. 야, 120도 사인 얼마게? 뭐 코사인 240도 얼마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빨리 그러지 않을까. 틀리면 이게 딱 밤에 때리고. 어? 그럼 금방 하면 여기 될 거야. 자, 그럼 대표형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텐데. 야,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방금 정의했던 이거는 특수각을 이용한 거고, 근데 이건 정의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간다. 자, X축 있고 Y축 있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 12,5라는 점은 마이너스 12,5. 그럼 이쯤에 마이너스 12,5라는 점이 있었어. 근데 점 P를 지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 했을 때, 그럼 이 점 P의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를 지금 현재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대 12대 13에 의해서 그 점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3이 되는 거니까, 그럼 사인 세타는 아까 뭐라고 정의되냐면 그 점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분의 X좌표로 정의가 돼 있고, 아 Y좌표로 정의가 돼 있고요. 선생님 정신 나갔어. 자,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떨어진 거리 13분의 무슨 좌표? X좌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 분의 뭐로? X분의 Y로. 즉 마이너스 12분의 5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다음. 자, 기본 예제 2번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방금 했던 이런 어떤 단위원이 아니라 이런 그림 그려서 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굳이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선재야, 6분의 5파면 몇 도냐? 6분의 5파면 몇 도니? 150도죠? 자, 이제 돌아와서 물어볼게. 자, 예지야, 150도의 사인 값 얼마일까요? 자, 150도의 위치를 생각을 하는 거야. 180도 근처겠지. 그럼 150도면서 조금 올라온 요 점이 150도일 텐데, 그럼 사인값 얼마? 사인값 얼마? 사인값 얼마? 자, 2분의 루트 3은 좀 많이 올라간 거야.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2분의 루트 3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좀 더 많이 올라간 60도와 120도의 사인값은 2분의 루트 3이고, 30도와 150도의 사인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값 얼마 되면 2분의 1. 자, 경규야, 그럼 코사인 세타 얼마겠니? 코사인 150도 얼마일까? 자, 150도에 코사인까? 부호 먼저. 그치,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석현아, 탄젠트는 얼마일까요? 탄젠트. 탄젠트 150도. 자, 150도와 원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 부호 먼저. 마이너스. 그럼 루트 3이야? 루트 3분의 1이야? 자, 루트 3분의 1. 루트 3은 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야. 니네가 봤을 때 60도하고 아니지 몇 도야 이거? 이거 몇 도냐? 120도하고 300도. 그 다음에 여기는 150도하고 330도. 여기는 내가 지금 니네랑 방향이 반대라. 내가 좀 헷갈리는데, 그럼 150도하고 얘는 탄젠트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된다. 뭐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 되니까 뭐 끝. 다음 문제 볼게. 자, 기본 예제 3번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역수인 시컨트, 코시컨트, 그 다음 코탄젠트. 근데 얘들아, 이 코시컨트를 어떠한 교육과정에서는 코시컨트 세타라고도 쓴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시컨트인데 코가 붙은 거야. 사인에 코가 붙으면 코사인이듯이 시컨트에도 코가 붙어서 코시컨트 된 거거든. 근데 다른 건 다 세 글자인데 얘 혼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쓰면 좀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정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교육과정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문제 풀다가 예를 들어 이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아 이게 코시컨트. 그래서 CSC만 쓴 거야. CSC만. 이 몸 빼고. 암튼 자, 그러면 마이너스 3,4, 여기 지금 마이너스 3,4라는 점이 있는데 얘와 원점을 이은 이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고 그거의 역수로 가면 돼. 굳이 이거 뭐 이렇게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알겠냐? 아, 얘는 무슨 누구 역수? 얘는 누구 역수일까? 코시컨트는 누구 역수? 사인의 역수. S로 시작한 놈의 역수가 C니까. 얘는 누구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얘는 누구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를 정의한 거다. 그럼 가볼게요. 그럼 이 점이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5단 말이야. 그럼 사인 세타 얼마일까? 같이 해보자.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4겠죠? 떨어진 거리분의 Y좌표. 자, 코사인 세타 얼마? 코사인 세타 5분의 마이너스 3이겠지? 자, 탄젠트 세타 X분의 Y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이게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갈게. 사인의 역수 뭐라고? 사인의 역수?
사인 역수 C로 시작하는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코시컨트 세타.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의 역수인 4분의 5. 그럼 코사인의 역수는 뭐라고? 뭐라고 읽는다고? 자, 시컨트 세타라고 읽는데, 자, 시컨트 세타는 분모문자 밖엔 마이너스 3분의 5. 다음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 코탄젠트 세타. 자, 코탄젠트 세타는 분모문자 밖엔 얼마가 된다? 4분의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여기 바로 첫 번째 문제. 자, 3분의 파이는 몇 도야? 3분의 파이 몇 도야? 3분의 파이 60도지? 얜 누구의 역수인데? 사인의 역수지? 얘는 바로 사인 60도 분의 1이야. 자, 사인 60도 얼마일까? 선재야,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얘는 그럼 역수인 얼마?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 유리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 6분의 파이 몇 도? 30도. 시컨트는 누구의 역수? 코사인 역수. 그럼 얘는 코사인 몇 도? 30도의 역수. 코사인, 호진아, 코사인 30도 얼마? 코사인 30도? 2분의. 2분의 루트 3. 그럼 2분의 루트 3의 역수인 루트 3분의 2. 자, 4분의 파이 몇 도? 4분의 파이 몇 도? 45도. 그 얘는 탄젠트 45도의 역수. 자, 탄젠트 45도. 자, 우리 아까 뭐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 강의 촬영할 때는. 그럼 우리가 이제 45도라든지 아니면 45도에 90도를 더한 135도라든지 90도를 더한 225도라든지 225도라든지 아니면 315도에 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자, 절대값이 무조건 2분의 루트입니다. 알겠죠? 기울기는 1 아니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탄젠트 45도 얼마냐? 1입니다. 1. 기울기에 1. 근데 그거 역수해봐야 어차피 얘는 1. 기본 예제 3번 문제 해결이 됐고 넘어갑니다. 자, 기본 예제 4번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4분면 별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 지금 아마 그림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 양수인 것만 이제 좀 외우려고 해. 각 4분면별로 어떤 삼각함수가 양수인지를 지금 외우는 건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이 그림, 이 그림, 여기 있는 5그림, 요거, 요거. 각 4분면에서 양수값을 갖는 삼각함수라 그래서 1, 4분면은 뭐라고 되어 있니?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있죠? 그래서 얘를 올이라고 적어줘. 올. 얘는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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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2, 4분면은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XRP 음수지? YZP만 양수지? 그래서 2, 4분면은 어디냐면 사인값만 양수가 됩니다. 왜냐면 원점이랑 연결하면 기울기도 음수지? XRP도 음수지? 그럼 반대로 4, 4분면은 무슨 좌표가 양수죠? 4, 4분면 무슨 좌표가 양수입니까? 어? 무슨 좌표? XRP 양수지?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가 되게 돼. 탄젠트도 음수가 된다고. YZP도 음수가 되고. 근데 여기는 X좌표랑 YZP가 모두 음수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모두 음수인데 원점하고 연결한 기울기만 양수가 되기 때문에 탄젠트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순서대로 얼, 올, 올. 그 다음 싸, 탄, 코. 그래서 올, 싸, 탄, 코 요 말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이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외워. 자, 올, 싸, 탄, 코. 근데 이거를 어떤 뭐 정석이나 문제집에선 얼싸 안고라고 외워라 이렇게 하기도 해. 얼싸 안고 이렇게 얼싸 안고 같이 이렇게 앉는. 그래서 얼싸 안고 올싸 탄코. 자, 이렇게 말로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유치할지 모르지만 이런 유치한 내용들이 다 나중에 떠오를 거야. 올싸 탄코 각 4분면로. 야, 근데 이거 단순히 외우면 안 되고 이해해 줘야 돼. 알겠지? 자, 보자. X좌표도 양수고 좀만 집중하자. 자, X좌표 양수고 Y좌표 양수고 원점하고 연결하면 기울기도 양수고 올 기울기 음수고 Y좌표만 양수고 X좌표 음수니까 사인만. 자, 여기는 X좌표 Y좌표 모두 음수니까 사인 코사인 둘 다 음수고 기울기 탄젠트만 양수. 기울기 음수 탄젠트 음수 Y좌표도 음수 사인 음수 하지만 코사인만 X좌표 양수가 되니까 올사탄코. 자, 갈게. 사인하고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네. 그럼 첫 번째, 사인이 양수면서 코사인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사인이 음수면서 코사인이 양수일 수도 있는 거네.
물어볼게. 이거 사인은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래. 몇 사분면일까? 2사분면이겠죠? 2사분면. 자, 사인은 음수인데 코사인은 양수래. 몇 사분면일까? 4사분면이겠지? 뭐 이러, 아 그래. 2사분면 쓰고 그냥 4사분면 씁시다. 자,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곱했는데 양수래. 그럼 첫 번째, 야, 코사인도 양수고 탄젠트도 양수일 수 있지만 코사인이 음수이고 탄젠트도 음수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이 양수고 탄젠트가 양수인 건 몇 사분면? 1사분면이겠지? 코사인 음수고 탄젠트 음수인 건 몇 사분면일까? 2사분면이겠지? 사인만 양수인? 자, 이게 바로 기본 예제 4번이 너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야. 자, 뒤에 이제 두 가지 문제 딱 끝내고 1, 2, 3번 금방 끝나니까 집중해서 봅시다. 발전 예제 1번이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가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야, 우리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삼각함수의 값은 말이지, 자, 직각삼각형 길이 비율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부호라는 거에 되게 민접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발전 예제 1번 문제 풀이하는 이 풀이 방법이 아주 저질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알겠냐? 절대로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2일 때 사인과 코사인 어떻게 구하느냐? 근데 중요한 건 이 3,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 분명히 주의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을 해. 그럼 주어진 게 탄젠트 세타가 2잖아? 거기 밑에처럼 안 풀어. 봐. 탄젠트 세타가 2인 직각삼각은 그려. 그럼 탄젠트 세타가 2라는 건 여기가 1이고 2란 얘기인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삼각형 그려서. 그럼 탄젠트 세타가 2라는 얘기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는 얘기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 얼마야? 루트 5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값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부호 결정하는 거야. 자, 사인 세타 몇 분의 몇? 사인 세타 몇 분의 몇? 제발 몇 분의 몇? 루트 5분의 2. 자, 코사인 세타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루트 5분의 1. 자, 근데 3, 4분면이면 사인 부호 음수지? 코사인 부호 음수지? 마지막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쳐주면 끝.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밑에는 그림처럼 하는 거 아니야. 자, 몇 가지 예를 더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 2, 4분면의 각이래. 이것도 적어도. 근데 뭐가 나왔냐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온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일단 부호 무시하시고 직각삼각형 그려주시고 세타 표시해주고 절대값만 보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야. 그럼 피타고라스로 16하고 9니까 여긴 루트 7이 되겠지. 되겠냐? 자, 코사인 세타의 정보를 가지고 부호 무시하시고 직각삼각형 그려주신 다음에, 자, 그럼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조사해 보시겠다. 자, 사인 세타 4분의 루트 7. 탄젠트 세타 얼마? 3분의 루트 7. 근데 2, 4분면이면 사인은 양수지만 탄젠트는 음수 돼야 되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 자, 이게 바로 삼각함수의 한 값이 주어질 때 나머지 거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그림 그리고 밑에는 이, 와, 엄청 막 열심히 이 밑에 그림 있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그 아까 있던 그 다이아리 그 일이었던, 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막 이렇게 풀더라고.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배웠어? 그랬더니 그렇게 배웠대. 그래서 대박, 와, 너 어디 학원 다니냐 그랬지. 뭐라고 또 다른 어떤 선생님이 보는데 내가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 선생님 나 디스해 뭐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치고 만약에 밑에 있는 방법대로 가르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얘까지 같이 적어주시고, 자, 이제 뭐 한 두 문제 남고 좀 쉬자고. 알겠지? 나영이가 힘든가 봐. 자꾸 이렇게 예지한테 기대하는 거 보니까 좀 힘든가 봐. 자, 발전 예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분면 때, 야, 부호야, 부호. 이거 뭐 옛날에 우리가 되게 애기 때 많이 했던 일인데, 야, 기억나? 절대값 A나 루트 A 제곱이나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지만 A값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잖아. 그 원리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자, 물어볼게. 3, 4분면의 사인의 부호 뭐지? 마이너스지? 코사인의 부호 뭐지?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마이너스네. 그럼 절대가 완인 놈이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 그럼 뭐 사인 사인 그냥 그대로 있고. 자, 코사인 양수 점수야. 근데 여기 지금 좀 약간 이상한 표현이 갑자기 나왔는데. 야,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사인에 2의 제곱 이렇게 쓰면은 이게 각도 2의 제곱을 한 4를 사인에 넣으란 얘기인지 아니면 사인 2라고 하는 값을 제곱하라는 건지 5의 요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인 2의 제곱이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으면 뭐라고 쓰냐면 제곱을 먼저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사인 5가 있었어. 사인 5. 사인 5. 근데 이거에 세제곱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얘를 뭐라고 쓰냐면 자 사인 세제곱에 5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인 먼저 지수 나온 건 삼각함수 값 전체의 제곱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 그럼 뭐 메모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운 거니까 사실은 이 친구는 절대값 코사인 세타와 동일하고 근데 코사인값 음수니까 밖으로 나올 때 앞에 있는 부호를 바꾸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코코 사라지고 싸싸 사라지니까 정답은 그래서 0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표현법, 이 표현법이 중요한 거고. 자 마지막에 이제 발전 문제 끝났어?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발전이 3번은 뭐지? 아 다른 거구나.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